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패밀리 여러분, 데일리코입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떠한 시스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입고가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께서 PC 한 대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 양쪽 사이드 패널은 없이 가지고 오셨어요. 고로 얼마나 본체 안에 부품들을 뜯었다 붙였다 고생을 했을지 그런 게 확 느껴지네요. 또 쇼핑백에서 이렇게 부품 박스를 하나 가져오셨는데 여기에 보면 쿨러 두 개가 들어있고 백플레이트가 저기 하나 있네요. 백플레이트가 있고 2열 순행 라디에이터 순행 쿨러가 이렇게 있고 백플레이트 여기 비었네. 여기에 장착되어 있어야 할 백플레이트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제품도 사연이 좀 있어요. 보면 주증상부터 말씀드릴까요? 주증상이 사용 중에 다운된다. 그리고 랜, 이더넷, 랜 드라이버를 설치하면 설치가 안 된다. 그리고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흔들면 꺼진다. 흔들면 이게 쉬거나 흔들면 꺼진다. 고객분께서 CPU 재장착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접수권으로 입고가 됐어요. 이 그래픽카드, 얘가 GTX 1080인가 그럴 거예요. 사실 고객분 말씀으로는 여기 안에 부품들은 웬만한 건 다 교체한 거예요. 그래픽카드 고장인지 모르고 파워도 바꿔보고 메인보드도 바꿔보고 CPU도 바꿨고 그래도 문제가 발생을 한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입고를 하셨고, 그래픽카드 1080은 동네 수리점에서 AS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뭐 전원이 뭐가 딸려서 뭐가 안 됐다 그랬다든가 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수리비는 한 약 30만원 정도 드셨다고 하고, 그래서 그 정도의 수리를 하셨어요 라고 여쭤봤더니 그래도 중고나 새 제품 사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해서 고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수리점이 그래픽카드까지 수리할 수 있는 리페어 전문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죠, 설마. 그래서 한 30 정도 주셨다고 하고, 그러면 뭐 보드도 사고 CPU 사고 그래픽카드 30 투자하고 파워 바꾸고 자, 일단 한번 조립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도 좀 같이 봐달라고 하셨거든요. CPU는 라이젠 5 5600X고요. 터프 게이밍 B550 플러스 와이파이 되는 제품이고, 이거 사양들 다 좋네. 16기가 2개, 삼성 980 1테라. 컴퓨터 꺼진다고? 흔들면 꺼진? 자, 일단 윈도우는 올려봤고요. 윈도우 부팅은 잘 되는데 기본적으로 CPU 온도는 조금 있네요. 5600X의 기본 레이스 쿨러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고객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랜은 없어요. 현재 와이파이는 지금 잡혀있는데 랜은 없네요. CPU 장착은 뭐 잘못하신 것 같지는 않고요. 현재 73.8도 안 꺼지는데 메인보드 탈거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나사 다 하나도 안 채워져 있고, 어디 보자. 여기 나사가 원래 스탠드오프가 메인보드가 롱보드인데 스탠드오프 쇼트가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요 밑에 거 여기 보시면 저기 보이시나요? 스탠드오프 이거 빼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쇼트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스탠드오프 쇼트 하나 있는 것 같고, 이 백플레이트부터 다시 장착을 하고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하나가 아니구나. 자, 스탠드오프 두 개를 빼야겠네요. 요거 하나하고 요거 하나. 요거는 여기 자리가 없는데 지금 달려있죠. 이쪽도 없어요. 이 두 개가 메인보드 뒤에서 지금 쇼트가 날 수 있는 확률이 있고, 밑에 맞고 위에 맞고 측면 맞고. 조립을 잘했나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데서 약간의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얘 두 개 빼야 돼요. 현재 지금 노드 테스트 진행을 하고 있고요. 바이오 수상에서는 랜 컨트롤러 이네이블 돼 있는 상태고 와이파이도 이네이블로 돼 있는 상태, 블루투스도 이네이블 돼 있고요. 장치 관리자에서 컨트롤러가 안 올라오니까 통합 드라이버, 마더보드 CD 드라이버에도 리스트에는 올라오지 않죠. 지금 현재 저희 테스트용 SSD 장착을 해서 저희 윈도우로 지금 올려보고 있는데 동일하게 이더넷 컨트롤러는 올라오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바이오스 업데이트 한번 하고,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면 바이오스 초기화가 되니까 겸사겸사 초기화 겸 바이오스 버전 업데이트 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바이오스 버전이 가장 최신 버전인 2423 버전이 돼 있어요. 아마 고객분이 업데이트를 한 것 같은데 아니면 해서 나왔을 수도 있고, 바로 전 버전인 2407 버전으로 다운그레이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동일하네요. 윈도우 올려봤는데 장치관리자에 랜 컨트롤러는 없어요. 마더보드 드라이버 랜 안 올라오고요. 이 제품은 메인보드 고장으로 보이고, 뭐 진짜 초반에 불량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조립하는 과정에서 뭔가 쇼트가 나서 그럴 수도 있고, 일단 스탠드오프 나사 두 개 쇼트가 있으니까 얘 때문에 그렇다? 글쎄요. 어찌됐든 고장은 고장이니까 해당 유통사 서비스센터 AS 입고 돼야 될 것 같네요. 이번에는 진짜 마지막으로 고객분께서 CPU 재장착 좀 해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한번 탈부착을 한번 해볼 거예요. 뭐 CPU 장착은 뭐 잘못한 것 같진 않고요. 뭐 잘 장착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PU 탈부착도 해봤고요. 고객분께서 약간 걱정하셨던 CPU 조립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건 전혀 없었고, 오히려 메인보드를 케이스에 장착을 할 때 스탠드오프가 보드 뒤에서 닿아서 거기서 또 문제가 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때려서 충격을 줬을 때 화면이 흔들리고 컴퓨터가 꺼져버리고 이런다고 한 거 봐서는 아무래도 그런 케이스 내에서 쇼트가 발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게 되는데, 그래픽카드 테스트하고 있는데 또 30만원 주고 거금들여서 그래픽카드 고쳤기 때문에 또 혹시 GPU 테스트에서 에러가 나지 않나 한번 겸사겸사 돌려보고 있습니다. 자, 이 제품은 터프게이밍 B550 플러스 와이파이 제품으로 AS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